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작품이시니까요. 에? 이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야곱은 언약을 믿었으니까 선포를 한 거예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루스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봤어요 다. 이 깨쟁이가 안 보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늦은 야곱은 옆에 있는 분이 영업을 잘해서 잘 되는 법을 보고서 인제서 순종해. 그 얼마나 늦어요.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죄종은 불나요. 그러니까 늦게 출발하는 것도 죄입니다. 이렇게 딱 고립을 시켜놔도 야곱은 복 주잖아요. 무슨 못 배웠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신앙이 없다고 고백하세요. 와이헤무 새끼를 뱀으로 아촌 엘 한마크토 그 가지 앞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주의 종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해도 들어먹으라 이 말이에요. 이렇다고서 새끼를 뱁니까? 거기서 물을 먹었다고 새끼를 밟, 그거 봤다고 새끼를 밟니까?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특수 제작이 순종에 대한 대가입니다. 특수 제작을 해요. 에? 나이 먹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슨 70이 나이에요? 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